초롱 엄마 어머님이야? 아이고, 아유, 저 깜빡깜빡 하시더니 다시 들어오셨나 봐요. 아무튼요, 이 집에 계시는 동안 다른 문제 일으키시면 안 돼요. 실은요, 저기 집주인 시아버지가 이렇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 빌어먹을. 이젠 아주 노골적으로 피하는구만. 갚을 돈 6천만 원이 받을 돈 2억보다 큰 돈이네, 그려.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가구를 위상으로 안 주는 건데, 에이. 아저씨, 아저씨. 아, 예. 아저씨, 누구세요? 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수원 주인 되시죠? 아, 예. 제가 여기 주인인데요. 아,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저도 옛날에 과수원 일을 해봐서 잘 알죠. 어떻게 꽃은 다 섞으셨어요? 제가 아는 분도 가수원 일을 하시는데 네모 모양의 사과를 재배하셔서 큰 돈을 버셨어요. 아, 예. 제가 일좀 거들어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여보! 여보, 잠들 보이래요! 일로 와요! 저기, 아니, 아저씨는. 아주머니, 아까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 아는 분이야? 아유, 이맘때 먹는 막걸리가 아주 정말 맛있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열무가 잘 익었네, 아주. 응? 아우, 시원하다. 이거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일잘 풀리시면 저희 동서한테 성의 표시나 좀 해주시면 되죠. 이 사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저기, 여기. 예. 아, 그러면 그 돈은 저 언제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확실치가 않아요. 그걸 알면 제가 이렇게 도망 다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저희 동서 집에 머물 순 없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런데 떠돌이 아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런 전원 생활이 너무도 부럽네요. 아유, 부럽긴요. 이게 동자가 보기엔 있어 보여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이고. 그래도 마음 같아선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싶네요. 자, 이것 좀 봐주세요. 예, 정말 맛있네요. 이것 좀 봐주세요. 예. 아유, 아저씨, 저 다 끝냈습니다. 전기가 아주 끊긴 게 아니라요. 보니까 퓨즈를 빼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권사장 전에 수고했어. 이제 5월이긴 해도 밤이면 서늘해질 텐데 그저 보일러도 좀 봐줘. 그 자네는 저 가만히 있어. 왜 자네가 너 호들갑이야, 경울질. 저 보일러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던데요. 저 며칠은 쓸 수 있을 만큼요. 그래요? 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손볼 거 좀 없는겨? 이 사람 정말 이상하네. 쫓아내라고 설 안 떨 때는 언제고. 참. 가만 있어봐. 자네 혹시 이 집 할망구한테 관심 있어서 그래? 얘기 사람은 그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요? 참. 기왕저사 도와줄 거면은 사람이 살 만큼 하고 도와줘야 될거 아닌가? 아, 집안을 이 꼴로 해서 사람을 들이면은 망신만 당해요, 망신만. 나 참, 이게. 안녕하세요, 형님. 집주 할아버지. 민규야, 인사드려. 우리 마을에 제일 큰 할아버지셔. 안녕하세요. 철웅이 친구, 마 민규예요. 그래. 아이고, 녀석 아주 똘똘하게 생겼구나. 철웅이 어머니가 이제 이 집에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가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그 녀석 참아. 그래. 어머나, 할머니. 아이고, 저희 집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요, 할머님이 너무 저기 고마우셔서 인사드리러 오셨어요. 아유, 그래, 새댁 고마워요. 아유, 새댁이 우리 세 식구 살려줬어. 아니, 참. 그런 인사는 저희 할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하세요. 하지만 제가 한 달 후부터는 매월 월세를 받을 거거든요. 저기 세아가 넌 마실 것 좀 내와. 저 할머님 들어가시죠. 응? 이리 들어. 네, 가셔요. 아유, 저기요. 저도요. 우리 민규애미한테 세아가 세아가 그렇게 불렀었지요. 민규애미야, 그렇지? 예? 예. 집에 안 계시길래 어디 가셨나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르신 말씀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아이고, 감사하네요, 뭐. 아유, 듣던 대로 참 미남이시네요. 풍채도 좋으시고요. 네, 지가 좀요. 아유, 약 잡혔어요? 아이고, 할머니, 거기 아니에요. 이리 나와 앉으셔요, 이쪽으로. 아니, 다녀옵시다. 원래 집안에 손님 오시면 아름다우다 모시는 게 그게 도리예요. 아유, 영감님 참 좋은 데 사시네요. 우리 사는 데다가 비하면은 아방궁이네요. 아유, 뭐요. 할머님, 말씀 다 들었어요. 지금은 불편하시지만 기운 내세요. 아드님 일도 금방 풀리실 거예요. 아드님 일이? 말씀 한번 잘하셨어요. 이봐요, 영감님. 대개 아드님 대관절 왜 그런데요? 네? 지금 저보고 오시는 말씀이세요? 저 뭐요? 아니,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을 왜 그렇게 내쫓지 못해서 그런데요? 응?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게 하는 건데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왜 그렇게 내쫓지 못해서 안달이래요? 네? 저, 우리가요, 한동안 거기 사시라고 집을 내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집을 내주려거든요. 응? 제대로 손을 봐서 내주셔야지요. 아, 전기도 없는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 전기는요, 내가 사람 시켜서 손 봤어요. 그리고 보일러도요, 아주 잘 돌아갈 거예요. 네, 네.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 아이고, 저기 뭐야, 저 도배도 새로 싹 해줘야 되고요. 부엌도 손 봐줘야 되고, 우리 민규방도 새로 꾸며줘요. 아, 저 할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그런 요구를 하시려거든 저하고 정식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세요. 그럼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이고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쪽이 이렇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응? 민규애미야,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거야. 네? 민규 어머니? 어? 아이고 할머니 자꾸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하지 마셔요. 그래, 아니 왜 지가 민규 얼마매요? 민규 얼마는 아 그냥 지 오해 사기 싫어요. 아 글쎄 이렇게 자꾸 하신다니까요. 아유 저 철웅 엄마 그렇게 불러주면 좋지 뭘 그래. 저 말이죠, 그렇게 저 불평하시려거든 저 지금 당장 방 빼세요. 에이씨, 여기서 살까요? 그 제발 방 빼라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아이고, 예. 야, 이거 꿀참이네요. 정말 너무너무 나네요. 저 먼저 올라갑니다. 누나, 가요. 먼저 모여. 안 그래도 참외 생각이 났었는데 사이덕에 이렇게 잘 먹네. 필서 씨가 얼마나 꼼꼼하게 골랐는지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 드신다고요? 일일이 다 두드려보고 냄새까지 맡아보고 산다니까요. 맛있는 참외는요, 이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예, 보시면 이 골이 깊고 이 색깔이 골고루 난 것이 가장 좋고요. 물에 띄었을 때 이 둥둥 뜨는 참외가 맛있는 참외입니다. 이봐, 참외 박사. 아유, 그 얘기는 그만하고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해봐. 그래, 그 사람들 계속 그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글쎄요, 전기랑 보일러까지 챙겨주시는 걸 봐서는 뭐 그냥 눌러 사시게 할 모양이던데요. 그래도 과수원 댁에서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제 기분이 다 좋네요. 그리고 잠깐 봤는데 그 촬영의 친구도 참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이죠.